조국장 당선인입니다.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들이 일적인 변화가 정책이나 또는 사업들의 변화, 발전에 대한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해야 될 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. 첫째는 우리 코로나 이게 극복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작업 조기에 완수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라. 집권 여당의 힘으로 해내라 이런 부분이 하나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정우코창 또 나가서 전국 발전에 실질적인 변화를 좀 유도해 줄 수 있을 것 같다. 거기에도 집권 여당의 힘이 제대로 작용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부분이 하나일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싸움 정치, 막말 정치 이것 좀 제대로 안 하고 개혁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 좀 부어서 운동활동을 좀 해나갈 계획이고요. 특히 이제 우리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을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국민들 입장에서 오만하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 이런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시각에서 운동활동하고 지역발전을 헌신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입니다.